네, 안녕하세요. 방이 여러분, 헌터방이요. 자, 여러분, 저는 현재 일본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일본의 생태계 교란 가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우치다 자리간이라고 하는 가재인데, 제가 사실 일본까지 와서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정말 잡아보고 싶었던 가재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재를 잡으려면 지금 차 타고, 현재 제가 있는 도쿄에서 3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참고로 이 가재가 제가 반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참가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참가재 크기보다 4배 5배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초에 컸던 생물이면은 큰 생물에 대해 보는 게 감은 게 없는데, 쉽게 비교하자면 여러분, 도베르만 크기에 말티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신기하고 보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렛츠고. 자, 여러분, 가재를 잡을 포인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가재 이름이 우치다 자리간이라고 하는데, 자리간이라는 뜻이 일본어로 가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시그널 가재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 가져가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대류에 사는 가재라고 해가지고 이런 깨끗한 물에 산다고 하거든요. 저번에 사장님 오셨을 때 100마리 넘게 잡으셨더라고요. 조금 별로 없고 이제 쭉 올라가면 맞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생긴다는데 계속 불안해. 어, 있다. 우와, 우와. 아, 이렇게 들어가 버린구나. 우와, 우와, 이거예요? 기똥나는 거 잡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 진짜로? 우리나라 참가재보다 훨씬 큰데요? 근데 이것보다 한 3-4배는 훨씬 커요. 그래요? 얘네는 근데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 안 되고, 죽인 상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잡아와서 걸어다니는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참가재는 진짜 비싸게 생겼는데 크기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빨갛네요, 집게 쪽이. 그리고 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얘네가 일본에서 굉장히 심각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 환경을 방금 보니까 아래쪽으로 숨더라고요. 흙 밑에 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똘띠님. 아, 미소년 여자친구 있나요? DM 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데? 얘네 근데 여기 뻘 밑에 살고 있나봐요. 맞아요. 흙먼지를 익히면 숨 쉬려고 나서 자기가 나와요. 아, 그래서 이렇게 흙먼지를 하는구나. 아유, 발랄해. 우와, 우와, 미쳤다. 이 정도면 어때요? 사이즈? 중간 정도? 이게 중간이라고요 지금? 개 큰데요? 집게 사이즈 보세요. 이게 엄지만 합니다. 일본에 토착된 지 10년 내외라고 합니다. 미국까지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이 됐는데, 그것보다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번식력이 엄청나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퍼져있다고 합니다. 아, 들어가 이랬게. 이런 데 숨어있을 것 같은데? 집게발 하나 보이는데? 여기 따 이랬게야. 어, 예, 말랑말랑해요. 방금 탈피한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게 맛있거든요. 소프트쉘 크랩이라고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개를 시중에 판매하는데 정말 맛있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 돌 밑에 또 살고 있겠네. 일단. 미친놈, 개 아프네, 이거. 튀죠? 와, 야, 아프다. 있어요? 우와, 미쳤어. 우와. 얘 빵 미쳤네요, 진짜. 진짜 아프다. 어, 안 놓네. 물에 넣으면 뭐야. 익사하자. 안에 받치 이렇게. 아, 됐다. 와, 이거 진짜 미쳤네. 이건 어느 정도예요, 사장님? 이 정도면 많이 큰 거예요. 와, 진짜 미쳤네, 이거. 아니, 민똘띠님이 장난 아니네. 맨손으로 그냥. 장갑 어디 갔어요? 제가 줬잖아요. 답답해서. 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막 나오는데, 진짜? 와, 진짜. 우와! 아니, 이거 그냥 잡는다고, 이렇게. 직원 잘 드셨네요. 외래종이에요. 들어가라. 오, 오, 뭐야? 와, 뭐야? 어디서 잡는 거야? 우와, 뭐야? 그래도 있어요? 와, 미쳤어. 기계. 우와, 우와. 제일 큰 거. 우와, 우와. 이거 일단 넣을게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크기 보세요. 우와, 이거 진짜. 왜? 오, 살모사, 살모사. 살모사 맞아요? 네, 살모사. 너 왜 거기 있어? 야, 오면 어떡하려고. 내려가. 가. 잘 가. 당연히, 이거는 못 이기겠는데? 20 가까이 나오겠는데요? 저번에 잡았던 것보다 커요? 훨씬 커요. 와, 얘도 크다. 와. 근데 얘가 너무 크다. 얘가 너무 크다. 아니, 뭐 계속 꺼내. 아니, 뭐 어디 담아야 돼. 뭐예요? 물통이 아니고. 일단 넣읍시다. 와, 얘 진짜 돌았다. 여기도 다. 야, 야. 여기 돌 사이 뒤지면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우와, 미쳤는데? 아니, 미쳤어요. 기계예요. 우와, 진짜 여러분. 아니, 그냥. 아니, 미돌진이. 아니, 이거 어떻게 찾는 아니, 어떻게, 아니야. 우와, 뭐야. 지금 5분 안 했거든요? 아니. 잠시만, 돌띠! 잠시만, 미쳤어요, 진짜. 5분 안 한 조과물이에요. 와, 이거 보이시죠? 이게 교란종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잡았다고 뭐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와, 이만큼 잡았다고? 아니, 뭐야?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를 보는 거죠? 그쵸? 아니, 근데 민돌띠 맨손인데.
혹시 다은이 밑에서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 서로 가세요 그냥. 죄송해요. 이거 애기다. 어? 아 귀여워. 이거는 헌터판이죠. 아 감사합니다. 야 이런 조그만 애들도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됩니다. 야야야 나오지마. 나오지마 이래게요. 와 저번에 뱀 몇 마리 잡았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들 좀 쉬세요. 혼자 다 잡았어. 우와 10분 했죠? 네. 우와 미쳤네. 한 구멍에서도 또 나와요. 3마리 나와요. 3마리? 이거 진짜 돌았다. 이런 구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 여기 있네. 우와 구멍마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내요? 물잖아요. 물려야 된다고요? 물리면 타네요. 걔 맞죠? 아 잠깐만 물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잠깐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씨 이게 괜찮다고? 물려서 꺼내는 거네요 그죠? 네. 아까 됩니다. 에이씨 아 이게 구멍마다 다 있네. 자, 한 마리 잡았어요. 우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미쳤죠? 참가제랑 똑같이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쳐 빨리 꺼져! 아,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 개재밌어요, 진짜로. 이렇게 많이 나온 게 말이 안 되고, 여기 아까 노친에 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얘네가 원래 가재들이 굉장히 빨라서 뒤로 헤엄을 치는데, 이거 보세요. 꼬리를 치잖아요? 꼬리 치면서 요렇게 헤엄쳐야 되는데, 얘네가 물살이 세가지고 우리가 잡는 거 모르나 봐요. 우와, 개 커! 얘가 방금 잡은 애인데, 와. 다시 기네스 갱신. 우와, 얘가 제일 커요, 지금? 예. 오, 제일 크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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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여러분 사이즈 이렇습니다. 집게 사이즈 보세요. 와 이제 산재? 산재고 그냥 개체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백몇 마리를 잡아가셨다고 했는데도 지금 요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틈이랑 틈 속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봐봐 여기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손에 한 마리 쥐고 저도 이제 그냥 물릴게요. 다들 그냥 물리는데 나 혼자 쫄보처럼 피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보세요 저 그냥 물릴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우와 레전드 레전드. 엄지손이랑 비교해보세요. 우와 진짜 하자. 아 소리 야, 뭐, 왜 그래. 야 익사해라 됐죠? 우와 진짜 돌았다. 아니 그냥 물리는데 가만히 있다고? 아,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작은 집게다리 여기에도 아파요. 얘 물려서 꺼냈어. 얘 물려서 꺼냈다고요? 와 미쳤다. 키 얘 다리가 아예 없는데. 그래도 먹어야죠. 이렇게 맛있거든요.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아 얘 빵 좋네. 아 들어가 타이거 새우. 진짜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돌 밑에 손 넣으면은 요렇게 그냥 다 나와버려요. 우리나라 미국 가재랑은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들어가. 우와 플렉스 지렸어요. 한 마리 4마리. 한 마리도 안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요. 내가 빨아줄게요. 이런 얕은 데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얘들이 저런 물이 떨어지는 보호 같은 데 있죠? 산소량이 풍부한 저런 데에만 있는지 아니면은 이 틈 있는 데는 다 있는 건지 사이즈도 다 다를 거예요. 얕은 데는 많이 없죠? 얕은 데는 많아요. 저 여기서 몇십 마리 잡았어요. 여기서요? 얘들이 야행성인데 지금 밤이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원래 눈치를 까면은 뒤로 튀기 마련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오 이렇게 성격보이 너 뒤졌어. 야, 개럴게요. 보이시죠? 대대로 이리 발랄게요. 데쳐먹어줄게요. 와 얘 크다. 우와 와 방금 뒤졌던 곳인데도 이렇게 나와? 또라이들이네 이거. 아유 죄송해요 여러분 말이 계속 세네. 로라이들이네 이거. 와 뭐야 죄송한데 빵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앞에 있네. 라사 어 이거 진짜 물리겠다. 손에 손잡고 들어가 이렇게 보면은 손에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겨 나와서 혼자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틈 주변을 보면은 얘들이 좀 쉽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낮에 와도 이렇게 잡아도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낮에도 돌틈에 똑같이 숨어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있네 리발렛게 이거. 일로와 이렇게. 오야 쌓였다. 들어가라. 어디요? 와 불안네 진짜로 이거. 무한리필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최근에 했던 컨텐츠 중에 제일 재밌고 너무 신납니다. 왜냐면 외국 오면 항상 변수가 많은데 다항님이랑 윈돌띠님이 이 포인트를 미리 봐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가재도 있는 지역에만 있다 그래요. 생태교란적으로 많이 퍼졌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가재가 나주에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만 있는데 지금 도쿄에서 3시간 정도 달려온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큰 녀석들 진짜 우리나라 미국 가재 그 이상으로 20cm 육박하는 민물가재들 이렇게 잡는다는 게 너무 신납니다. 너무 신나기 때문에 이게 수염 물총 나올 것 같은데 물총 맞아라. 계속 잡아볼게요. 오늘 진짜 말이 대많이 채울 거예요. 지금 이 조가망에도 한가득 채웠어요. 한가득. 뭐야 리바 셀카네. 제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한가득입니다. 이거만 해도 지금 5kg 넘어요. 아까 지형이었던 곳을 일부러 분진을 막 이렇게 해서 애들을 좀 나오게 해놨거든요. 자 여기도 한 마리. 오케이 꺼져. 저거 잡은 양 보세요.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이건 한 2kg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돌았다. 우와 크다. 이야 와 사이즈 봐라 진짜 찔려 내려온 거구나. 위에서 놓친 애들도. 근데 얘네는 보통 이렇게 수류가 센 곳에 있는 거죠? 네 산소가 많은 거죠. 산소가 많은 걸 좋아해서. 여기는 아까 해지만 왔다온 뻘밭 그 근처인데 아 뻘밭보다는 수류에 훨씬 많나 보다. 봐봐 여기 한 마리 지금 숨어있는데 이거 뒤진 거 같거든요. 보세요 그죠? 어 여기도 있다. 여기 밑에 숨었거든요. 자 어 뭐야 리바 없어. 놓친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한 마리 숨어있어요. 보이세요? 돌 사이에 죽은 건가? 아 죽었다. 이상하게 여긴 죽은 애들이 많네. 여기도 많죠? 그냥 큰 거만 잡았어요. 작은 거 안 잡아요? 이 뻘정에는 아쉽지만 별로 없어가지고 이쪽 있죠? 산소 흐르는 거 이런 데 한번 뒤져볼게요. 와 바로 나온다 보이시죠? 야야야야야야 이 새끼야
오오오오오 미안해 꺼져. 와 이거 목이다. 보이시죠? 바디죠? 트리플 팬타케. 뭐야? 봉지 리필했어요? 네, 리필했어요. 좋아. 자, 다시 모니터에 거의 반 이상 채운 다음에 다시 봉지 리필. 입에 랜덤 물고 하는 거 봐. 잡는 거보다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이야. 얼굴 미소녀인데 약간 오프라인 느낌이에요. 오프라인. 와 진짜 새끼다. 보여드릴게요. 얘네 애들도 교란 종이 돼요. 챙겨야 돼요. 들어가. 어 뭐야? 왜? 누가 미끄레스. 오케이 뭔지 알아. 이렇게 잡는데 지렁이 미러 형체가 없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못 잡는데요. 에헤. 꺼져. 이 돌 다 들어보고 싶다. 진짜 얼마나 많을까. 돌 다 들고 족대질 해보고 싶어요. 아까 팠던 돌인데도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봐 계속 나와 그냥. 전 그런 건 숫자로 세지도 않거든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거는 버릴게요 그럼. 아니 아니 직접 가재가 된 느낌인데요. 가마우지 가마우지. 이런 데 사이도 있으려나? 완전 흐르는 개울미. 여기는 애들이 못 버티고 있겠죠? 그지 그지 여긴 없네. 와 방금 했는데 또 이만큼. 아, 진짜 미쳤네. 어 씨 말리고 갈게요 여기. 오 뭐야 깜짝이야. 아우 씨 뭐야 깜짝. 아 깜짝 놀랐어. 미친 새끼야. 들어가라. 와 바로 나왔다. 물릴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있는 힘껏 세게 쥐어버린대. 쩡크 이랬게야. 아 잠깐만 손 한번 봅시다. 괜찮아요? 네. 상처는 없어요? 네. 다 상처 같은데요 지금. 아, 손이? 예, 아니, 진짜로? 여기 좀 까지고 했네 돌 때문에. 원래 앵무새들 때문에. 집에 앵무새 키운답니다. 숨어 어디 갈 건데? 야 안 돼 귀여워. 진짜 참가자죠 여러분. 참가자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입니다. 크기 보셔서 참가자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 정도 참가자 보면 한국에서 잭팟 딱 요게 거의 맥시멈 사이즈거든요. 요 정도가? 오케이 너 1타입 해보자. 집게만 포박하면 얘네는 사실 로또 없습니다. 포박하고 나머지 내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아아아아아 그냥 얘 넣고 올게요. 개 무서워. 아니 근데 어떻게 계속 나와요 그죠? 같은 돌이 계속 나오는 게 신기해요. 뭐야 이게? 뭐예요? 물고기야. 이거 무슨 고기지? 모르겠어요. 특이하다 한국에 없는 거예요 확실히.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 아 근데 손을 움직이게 잡았죠. 엄청 빨랐는데 잡히네요. 네 방아 생각할게요. 신기합니다. 뭔데요? 오 줄새우네. 얘네 아마 교란 종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새우들은 여기를 정화시켜 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가지 잡기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가 너무 쉽게 잡혀요. 우리나라 미국까지도 쉽게 잡을 때를 볼 수 있고 쉽게 못 잡을 때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겨울철 이럴 때 수온이 떨어지면 얘네가 활동을 덜 해요. 근데 나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안 도망가고 그냥 손 넣으면 바로 잡혀요. 근데 수온이 올라가서 활동성이 좋아진 애들은 손을 넣으면요 뒤로 미친 듯이 빨리 갑니다. 손으로 못 잡을 정도예요 진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를 잡는 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잡혀주니까. 여기 밑에 여기 또 있어. 어디 여기 바로 손 앞에. 우와 얘 뭐야 왜 이렇게 커. 얘도 큰데요? 이야 암산쌍이다. 한쌍이에요? 아니 말고요. 뭐예요? 우와 사이 좋다. 저 들어가 있어 이따 라가리로 쳐먹어줄게. 와 어떻게 개체수가 이럴까? 얘네가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 게 한번 알을 깔 때 400개 정도의 알을 깐다고 해요. 10마리면은 그냥 4000마리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딱히 천적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개체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환경을 보시면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 가재 어디요? 어 잡았어요. 낚시에 낚시죠. 들어가라. 어? 거물인데요? 민달팽이. 민달팽이 괜찮아요? 그래도 못 맞아. 특이하다 진짜. 거물 있으면 한번 던져보고 싶어. 뭐야 나 왜 이런 느낌으로 잡혀. 하지만 조그만 것도 다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뭐야 어 크다. 이야 간만에 크다. 이거 무순이죠? 같이 먹는 거죠 무순. 옆에 샐러드 같은. 여기 한 마리 있는 거 같은데. 아 두뇌 진짜 두뇌에서 너무 잡기 좋아요. 잘가 아가리에서 만나자. 우와 개 크다. 야 얘 색이 예쁘다. 이렇게 하면 뒤로 째야 되는데 봐봐요. 은신처처럼 만들어줄게요. 어 그래 은신처 편하지요. 너 안 움직이는 거 봐. 령신. 야 가득 채우겠다 여기도. 가만히 있으면 얘네가 위협을 느꼈을 때 그냥 겨 나오네요. 겁이 많아서 지금 대략 한 1시간 정도 안 쉬고 계속 했거든요.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 이 두 번째 봉투에다가 저희 통에 계속 잡고. 와 보여주세요. 우와 많아요. 우와 사이즈 봐라. 근데 여기 이만큼 또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저희가 끝나면 한곳에 다 몰아서 한번 부어볼게요. 개많아. 저럼 5분 쉬고 왔는데 옆에 수로가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예요? 민물개 비단개. 우와 아 이게 비단개예요? 어 물장군 아니에요? 우와 야생개체죠? 그쵸 이게 한번 물려볼래요? 아니요 이게 진짜 지옥 간다면서요 물리면. 우와 진짜 실물로 처음 봅니다 물장군. 어디 있었어요? 그냥 여기 붙어있었어요. 그냥 여기 붙어있었어요? 근데 이거 작죠 조금? 그쵸 이거 많이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장군이 많죠. 여기도 귀한 편인데 간간이 나와요 간간이. 와 물장군 진짜 자연산 처음 봅니다. 너무 신기하네. 아 여기 어? 미스터리 가재. 아니 또 거짓말. 진짜로. 근데 빨라요. 못 잡을 것 같아. 저기 아 진짜네? 미스터리 가재라니까요 진짜로. 맞네 맞지 않아요? 맞아요. 개쩐다. 우와 근데 둘이 이게 사와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을 텐데. 왜요? 가재 페스트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 미스터리 가재는 신기한 게 뭐냐면 천여 생식을 합니다. 지 혼자 알 품고 번식을 해요. 와 미스터리 가재 대박이네. 여러분 이것도 챙겨갈게요. 여기는 또 옆에 수계인데 시그널이 잘 안 보이네요. 물이 따뜻해. 아 물이 따뜻해서. 아리지니까 저 무슨 개구리일까요? 그냥 참개구리구나. 똑같네. 확실히 여기는 물이 따뜻해서 벌레들도 많고. 여기도 있네. 비단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드물죠. 그렇죠. 나주개라고. 나주에서만 나와서 그래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흔한
파는 건 아니죠? 얘네도 서식지 많이 파게 되세요. 근데 일본께 한국으로 한 번씩 수입이 들어와요. 아... 말이 한 5만 원 정도. 엄청나네. 챙겨가야겠다. 닭가미 종류인데. 와, 개 크다. 물고기 먹어요. 아, 물고기 먹어요? 어, 신기하다. 자, 여기 다시 또 다른 숙이러 왔는데, 장님이 지금 보셨답니다. 와, 나이스. 야, 씨, 세 포인트다. 겁나 크다고? 오오오, 보자. 우와, 대장이다, 우와. 대장. 이야, 개 미쳤네, 이거. 얘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랑 방금 잡은 대장입니다. 얘는 지가 지 집게도 그걸 못해요. 무게를 엄지 한 번만 옆에 대주시면 안 돼요. 크기 비교. 우와. 이거 맹그로브 크랩 아니에요? 랍스타다. 등껍데기도 한번 깨졌었는데 이거. 어, 그러네. 이거. 어, 뭐야. 어, 개구리. 어, 개구리. 꺼져. 여기 통발이 있었는데 밑에 미스터리가 지금 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야, 뭐야?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통발 밑에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사이즈도 좋고. 와, 이거 뭐야? 아, 네가 통발 꺼낸다고? 야, 힘 봐라. 와, 통발 들어버립니다. 통발 밑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통발 안에는 주인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들지 않고. 여기 또 있어요 옆에. 오케이. 다른 포인트 찾았다. 리프레시 됐어요. 이거 말랑이다. 맛있는 녀석이. 들어가라. 어, 저기 크다. 크다. 바로 앞에. 개콩. 앞에 또 있어. 앞에 큰 거 또 있어. 오늘 끼나. 우와. 아, 이게 작잖아요. 여기 개 많아. 오, 잠시만. 이게 제가 알려준 거예요? 제가 잡은 건데요? 이렇게 바로 배신한다고요? 지분 좀 줘요. 여기 근데 개 많아요. 방금 이런 거 세 마리 놓쳤어요. 우와, 여기 또 있어. 우와. 우와. 아니, 여기 진짜 좋아. 여기 좋아요? 여기 더 많은 거 같은데, 아까보다. 오, 여기 엄청 많아. 야, 여기 널렸다. 자, 여러분,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여기 봐봐. 지금 세 마리 있잖아. 자, 여기 세 마리. 들어가라. 야, 얘 크다. 우와. 진짜 많아. 미치겠는데? 와, 씨. 돌았네, 진짜로. 계속 나와. 야, 저기, 여러분. 오오오오. 보여줘. 먼저 가서 잡으려는 거 봐. 아, 나이스. 여기 뭐야? 큰 거 두 마리 있어. 저기도 있다. 야, 저기 개 큰데? 잠시만. 다 패스. 반찬을 가려먹기 시작했어. 아, 큰 줄 알았는데. 물이 깊어가지고 커버했었어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해지, 가려. 아이씨, 아, 기분 나빠. 아이씨, 뭐야, 이거. 내 짜증나네, 이런 게 잡히네. 근데 개웃긴 게 뭐냐? 미스터리가 제일 롬만한 거 자꾸 좋아하고. 원래 얘네 본 그게 어디예요? 캐나다 산에들어서 찬물을 좀. 아. 와. 에? 작은데요? 조심 없어? 오. 저것도 작네. 그러니까, 작네요. 엔간한 크기 아니면 만족 안 되겠는데요. 아, 이게 참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빵은 큰데 집게가 작은 애들이 있고, 빵은 작은데 집게가 큰 놈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다가 좋습니다. 아, 이거 후자. 롯데 뻔했네, 리바. 커요. 오, 얘는 너무 밸런스가 좋다. 짱네요. 아, 아, 나도 저거 보고 짱네요 말하고 싶다. 뭔데요? 왜 쑥스러워요? 부끄러워가지고. 와, 미쳤어요. 언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진짜 다들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세 덩이 나왔는데, 요거를 한 봉지에 다 몰아가지고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와, 미쳤어. 자, 두 번째. 우와, 씨, 미쳤어.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우와. 야, 와, 진짜? 마지막 봉지. 우와. 물 다 빠진 거죠? 네. 우와. 요새 저 헬스하거든요? 13kg. 제 캐리어 무게랑 똑같아요. 여기 올 때. 들어보세요. 그 정도 될 것 같죠? 우와. 미쳤다, 진짜. 자, 여러분, 이만큼 잡았습니다. 생태 그란조. 진짜 거짓말이라 10kg 이상 잡은 거거든요, 지금. 자, 요거 이제 들고 가가지고 처리하고 먹을 만큼 딱 해서 다 같이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마지막 전설. 우와. 진짜. 집게 크기가, 어, 손가락 빨로 오는 거다. 우와. 진짜 이거 미쳤습니다, 크기. 이게 민물가재예요. 팔뚝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우와. 아, 팔뚝만 한 거야. 자, 이제 진짜 먹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를 가지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이제 요리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저희가 잡아온 거를 쫙 한번 깔아봤거든요. 일부. 저게 포대에 더 있어요. 방향 B. 우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얘 제일 큰 게 뭘까요? 앞쪽에 좀 큰 놈들을 뒀는데, 얘가 길이는 제일 크고요. 와, 진짜 돌았다. 얘도 장난 아니에요. 얘는 집게가. 와,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내장 따고 있잖아요. 이 내장이 미국과자는 똑같이 부채꼬리 가운데를 끊어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미스나면 더 이상 뺄 수가 없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살살 땡기면 저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장을 제거하고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를 저희가 불과 1시간 반 정도 만에 잡은 겁니다. 300마리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것까지 하면.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오면서 상한 거는 분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여기도 한 100마리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씨. 근데 저번에 드셔보셨잖아요. 어땠어요? 솔직히 제가 먹어본 갑각류 중에서는 이게 1티어예요. 그 정도예요? 바다 랍스타보다 맛있어요? 바다 랍스타보다 훨씬 낫죠. 바다 랍스타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맛있다 이 느낌 잘 안 들었잖아요. 좀 그냥. 물리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고소하고 씹는 맛도 되게 좋고 땡땡해가지고. 아, 그래, 너무 신기하다. 너무 궁금하다. 자, 이제 이거를 먹을 건데 우리 오늘 요리사 민철님.
요리 뭐 많아요? 라면이랑 찌기 튀기? 갈릭버터. 갈릭버터는 뭐예요? 오븐으로 하나요? 네, 오븐. 삶은 다음에 오븐. 제가 보면은 여기 오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븐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평소에 요리하시나요? 민철님이? 민철이가 되게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별명이 다재무능이라고 하거든요. 왜 무능이요? 좀 실패도 많아가지고. 아니, 요리는 되게 잘해요. 근데 진짜 잡는 것도 그렇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아, 능력치 되게 좋습니다. 혹시 당황님 밑에서 나오게 되시면 연락. 아, 근데 민철이 파견 서비스 하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키로당 5만 원. 비싸네. 자, 일단 요거를 내장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가재들은 다 이런 거죠? 새우들도 이러더라고요. 크라운 말고 시리프 좀 가능한 걸로 알아요. 아, 이게 먹은 게 많으면은 이렇게 개록 같습니다. 오, 이렇게 개처럼 왔네. 우와. 저 근데 이거를 진짜 다 깔 수는 없어가지고요. 솔직히 그냥 썸네일 찍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라면을 넣었을 때 각각류마다 육수가 또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씨.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살았어. 오오오. 이거는 신경 때문에 그런 거죠? 몰라요. 살아있는 상태로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심지어 다음 날까지 얼려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한 다음에 지금 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네가 퍼진 이유가 송어 양식장에 먹이로 데리고 와가지고 풀었다가 지금 이렇게 박살이 난 거라고 합니다. 유트리아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게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방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교란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저거 다 먹어요? 네. 너무 해맑으신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를 싹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아, 다 먹을걸요? 진짜 저거를요? 얘 혼자서 저번에 150마리를 혼자 다 먹었어요. 에이, 거짓말. 아니 이게 껍데기 빼고 나면은 살이 많긴 해도 그래도 먹을 정도 되니까. 아, 일단 한번 푹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노란 국물 나오네. 원래 미국 가재 같은 거 먹으면은 좀 뻘맛 나거든요. 왜냐면 뻘에 살잖아요. 얘는 뻘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얘네는 보니까 계곡 이런데 딱 그 근처에서만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참가재랑 습성이 굉장히 좀 비슷해 보여서 뻘맛이 안 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자, 여기서 이제 미림 살짝 넣어서 잡 네, 조금 잡아주고. 보조 셰비여가지고. 먼저 낼게요. 집에서 요리 좀 하시나요? 아니,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혼나겠네요 이제 와이프분한테. 괜한 얘기다. 좋은 남편이 되도록 할게요. 자, 넣어주세요. 오우. 아니 근데 일본 유튜버들이 이거 안 먹나? 많이 먹어요. 근데 약간 저희랑 다른 게 한 여섯 마리 정도 잡으면은 이야 이빨이 됐네. 무게. 반대편도 미림 넣어줄게요. 5분 더 끓여줄게요. 셰프님이 버터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희 큐빅으로 된 버터를 사왔거든요. 버터를 뭘 만들어요? 갈릭 버터 만들어야 되죠. 아, 그래서 여기 마늘이랑 여기서 여러분 버터 다 넣은 거 보이시죠? 날씨 개 더워가지고 진짜 저희가 잡을 때 밤이어서 그래도 좀 시원하고 계곡이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낮에 하면 진짜 뒤질 것 같아요. 낮에 할 때는 키로당 얼마인가요? 한층부터요. 버터를 여기다 싹 다 까주고 마늘 다진 다음에 섞어버린 거죠? 네, 맞아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 마늘 다지는 게 좀 다르거든요. 오, 안 느껴지는데요? 아, 너무 컸어요. 아, 마늘 납작해. 다진 무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회장 항상 노력하면서 보기는 좋아요. 이 정도면 아, 나이스. 아, 다 녹이는 거예요? 오븐은 미리 예열시켜놨거든요. 자,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얘네 오븐용으로 해서 요리를 하고 얘는 삶아서 그냥 먹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좀 조그만 애들은 튀길 거고 얘네들은 라면에 넣을 거. 나머지는 여러분 쓰레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미쳤는데? 오, 얘 랍스타 맛이 나오네요 살이. 와, 뜨겁다. 어때요? 기가 막혀요? 맛있어요. 이게 딱 씹는 느낌이.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오우, 야야, 들고 바로 빨게요. 다 먹어볼게요. 출발! 와, 제일 맛있네 이거. 미국 가재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진짜 살이 많고 탱탱해요. 정신 차리세요. 암컷인가? 알인가 보다.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걸 그냥 드시면 돼요. 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네. 먹어볼게요. 크레이핏이네요. 진짜 크레이핏이 내장이랑 똑같은데? 다 먹은 거예요? 안 해도? 네? 아, 그거 안 했는데 아가미 근데 이거 껍질채로 안 드셔보셨죠? 저는 안 먹는데 이 친구는 껍질채로 씹었어요. 어때요? 많이 딱딱해요? 저는 그냥 먹을만. 아, 먹을만 했어요? 네, 못 드시는 분은 아마 못 드실 거예요. 버터 이제 뿌려줍니다. 어우야, 기가 막히다 이거. 치즈 올리고. 치즈 올려야지. 치즈. 저희 또 있어보인 척 하려고 치즈 사왔습니다. 파슬리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올리고 이 정도만 할까요? 자, 3분 정도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 라면만 올렸거든요. 이거 먼저 넣을까요 그냥? 먼저 쫙 우려줘야 되죠? 네. 와, 자, 그 옆에는 튀김을 할 거기 때문에 식용유 바로 먼저 부어줄게요. 오우야, 지렸다 지렸어. 이야, 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와, 이건 이제 찜. 어, 파슬리까지. 어,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라면도 완성됐습니다. 저것도 저기다 옮겨줄게요. 아직? 보통 튀김가루 이렇게 하는데 민철님은 나무 젓가락 넣으면은 지직했을 때 그걸로 안다고 해요. 공깃방 많이 올라. 아직이요? 이제도. 어, 괜찮아요?
슬슬 빨개진다. 튀겨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네. 자, 이렇게 쫙 튀겨주도록 할게요. 다 튀겨졌거든요. 시즈닝 가루 저기 있죠? 네. 시즈닝 가루 맛있겠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샀는데 이 시즈닝 가루를 튀김에 뿌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봉지에 다 넣고 체킷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거든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맛 살짝 한번 봐봐야겠다. 살짝 한번 손등에 한번 약간 미슐랭처럼. 당연히 웃기려고 이걸 한 거예요. 아, 뭔가 애매하다. 뭔가 밍밍한 마늘 느낌이요.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많이 먹으면 괜찮아요? 부읍시다, 부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흔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라면 먼저 빨까요? 초베르. 육수 좀 다르죠? 네, 확실히 달라요. 맛이 진짜 확실히 달라요. 뱅가나 그런 갓감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풍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셰프님? 맛있어요. 이거 살짝 데펴올게요. 5분이요? 네, 너무 식었어.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 같이 채배 씹으셨어요? 네. 어때요? 저는 씹으라는데. 당님은요? 저는 사람이라서 껍질 안 씹습니다. 껍질 드시는데? 네, 저 좋아요. 살짝 데펴올까요? 야, 마늘 맛있다. 그쵸. 맛있어요? 튀긴 게 최고네요. 튀김 안 드셔보셨죠? 네, 아직 안 먹었어요. 사실 튀기는 이유가 꼬리를 까기 귀찮아서 그냥 바로 먹으려고 튀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꼬리채로 먹어도 돼요. 껍질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네요, 그래도. 먹으면 해요. 튀김 까드세요. 제가 봤을 때 5분 지금 데펴지면 모르겠는데 데펴져도 비싼 맛이라면 그냥 삶아 먹는 게 제일 풍미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일본에 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사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살잖아요. 어제 운전하고 가는데 사양고양이 그러니까 사양고양이 그냥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 많이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이 살고. 일본에 또 뭐 작은 거 있나요? 엄청 많죠, 일본은요. 한국은 이제 라쿤이 더 이상 수입이 안 되게끔 공무원분들이 이제 사전에 막았는데 일본은 그 도심 속에서 라쿤들이 기어다니면서 동네 개들을 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라쿤이 광견병이지 않아요? 진짜요? 네, 광견병 숙주고 또 농작물 들어가서 농작물 다 엎어놔요. 그러면 일본 저희 같은 유튜버들은 라쿤 먹어요? 잡아서 사냥을 해가지고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근데 한국 정서에 안 맞겠네요. 맛있게 먹으면 모르겠지. 우리나라 좀 귀엽게 생기면 약간 감정입이 되기 때문에 댓글 민심이 안 좋더라고요. 미리 선행 스택을 좀 쌓으신 다음에 기본 3천만 원 하고. 네, 그렇죠. 라쿤 한번 먹으려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치다가지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다음에 일본 오면은 3천만 원 내고 라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가재를 찍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와서 컨텐츠 딱 하나 찍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해가지고 딱 하나만 찍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에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빵이요. 사실 여러분, 컨텐츠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리발.